여기에 이렇게 화분을 놨네요. 화분하고 물통하고. 여기서 차들이 회차를 하다가 이쪽에 도로 경계에서 이거를 훼손시키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놔뒀답니다. 요 차가 나오다가 어떡하나 잘 보세요. 저 차가 우회전 나올 건데요. 보시겠습니다. 자, 나오다가 좁죠? 아, 큰 차들은 나오기 정말 힘들겠네. 가다가, 아이쿠! 이런 이런 화분이 깨졌네. 에이, 화분 깨졌어요. 어허, 화분 깨진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내려서 보더니, 어떡할까요? 그냥 가나요? 다시 내리나요? 내려서? 자, 통을 가지런히 놓고, 없어졌어요. 화분이 없어졌어요. 화분은 이쪽에 쓰레기통 있는데 그쪽으로 치웠대요. 다 치우고, 예, 저기 보이네요. 이쪽에, 이쪽으로 버려놨네요, 여기다가. 그리고 그냥 갔어요. 아니, 남의 화분을 깨놓고, 그냥 간 거, 이거 뺑소니 아닙니까? 대물 뺑소니. 투표해 보겠습니다. 대물 뺑소니, 즉,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다. 아니다. 투표 시작. 대물 뺑소니 사고 미조치다가 12%, 아니다가 88%입니다. 정답은 아니다예요, 아니다. 만약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고 그냥 갔다. 그랬을 때는 거기다 인적사항을 써놔야 돼요. 연락처를 써주고 가야 돼요. 인적사항 미제공에 대해서 범칙금 12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차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갔잖아. 근데요, 사고 미조치, 그러니까 특가법상의 뺑소니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놓고 그냥 가버릴 때는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으로 무겁게 처벌되죠. 근데 그거 말고요,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 보통 대물 뺑소니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이거는요, 왜 처벌하는 걸까요? 사람이 다쳤으면 구호 조치를 해야 되고, 근데 사람은 없어요. 화분만 깨졌어요. 화분 깨진 것에 대해서 그걸 그냥 놔두고 가면 막 길에 깨진 화분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그럼 다음 차가 오다가 사고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치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잘 치워놨어요. 그래서 2차 사고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미조치 대물뺑소니가 아닌 겁니다. 다만 화분 값은 물어줘야죠. 화분값은 물어주되 또 여기에서 요거요 경계석 요거 자꾸 망가져서 그래서 차 돌리지 못하게 해놨다 하더라도 차들이 지나가는데 좀 부담스럽게 돼 있죠. 어떤 분은 아 요거 차들 다니는데 거기다 왜 이걸 세워놨어? 근데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가 일부 될것 같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니 저기 저 좁은데 왜 저기다 차를 이렇게 세워놔 저기 딱돌때 아이쿠 그래서 화분값을 다 받지는 못하고 한20% 정도 내 깎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사고 미조치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던 잘못이 없든 나 때문에 사고나 내 차랑 부딪혀서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쓰러져 있는데 그냥 가면 사람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가면은 다른 차 가서 사고 날수 있죠. 2차 사고 가능성이 있죠. 일단 사람부터 살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괜찮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막 파편들이 막 비산돼 있을 때 날라갖고 그러면 다른 차들이 피하다가 그거 밟다가 사고 날수 있어요. 또 한편 남의 차를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툭 받았어요. 툭 받고 사이드미러만 딱 깨졌어요.
그럼 사람 안 다친 거, 안 다쳤어요? 근데 그냥 가면, 사고를 알고도 그냥 가면, 그것도 사고 미조치. 왜냐면, 그냥 가면 쫓아오잖아요. 추격하다가 2차 사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의 사고 미조치는, 사람을 일단 살려놓고 보자. 그리고 2차 사고 예방을 해서 정리하자. 지금 정리를 싹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물뺑소니 사고 미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분도요, 저기다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화분을 좀 깨뜨렸네요. 그러면서 이 화분, 거기다가 연락처 좀 남기고 갔으면은 좀 더 좋았을 걸. 예. 근데 저 화분 버린 걸로 생각했을까요? 여하튼 나 때문에 뭔가가 사고 났을 때는 거기다가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